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론입니다. 아, 근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혹시 안 나오는 날은 동영상 보고 있습니까? 네. 열 번 쓰기까지 했습니까? 네, 근데 훌륭합니다. 근데 왜 인증샷을 보냈으면은 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24인데 아직 밴드를 할 줄 몰라요. 지금 50대인 분들도 밴드 다 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숙제를 다 하셨나요? 근데 왜 인증샷을 안 보냈어요? 지난번에는 잘 보내시더니 수요공급 숙제 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잘 보내더니 이번에는 숙제 낸 사람이 불과 손가락에 꼽습니다.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마 1000명이 넘을 텐데 숙제를 제출한 사람은 5명이 안 돼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복습을 하면서 얼마나 숙제를 잘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승리 씨가 주도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투자론이었잖아요. 투자론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였죠. 위험과 수익, 여기에서는 이제 위험의 개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적어 놓으신다면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위험의 개념 하면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위험이고요. 수익은 그 예상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상치가 수익이고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위험이고요. 그 측정은 어떻게 하고요? 위험은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요. 수익은 가중평균,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러한 종류, 위험의 종류에는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했고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그 중에서도 인플레 위험과 금융적 위험을 좀 더 주의하시라 그랬죠.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장기 고정 임대료 계약을 맺는 경우에 그 실질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또 변동 금리로 차입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 위험들. 그리고 금융적 위험은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의 지렛대 효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금융적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 사금법인유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 중에서도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정리를 해야 되죠.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객관적 수익률이라면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해서 무위험률 하면은 국공채 수익률 같은 거 정기예금 금리 이런 시간에 대한 대가고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인데 그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가 어떤 시장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이냐 주식 시장이냐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더 위험할수록 요구하는 수준은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같은 시장 내에서도 어떤 투자 아니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죠. 더 위험한 투자가 있을 거고 같은 시장 내에서도 예를 들어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가나 공장 같은 게 조금 더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택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이 좀 더 안전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개별 그 투자 안에 따라서 이제 안전하면은 덜 요구하고
위험하면 더 요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같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안전한 주식이 있고 조금 더 위험한 주식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여기 사금법인유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수익관계 있죠. 위험수익관계 위험과 수익관계 대체로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죠. 이런 관계를 위험수익 비례관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위험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위험관리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위험관리기법. 그래서 아예 위험한 거는 안 하는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방법도 있죠. 뭐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또는 아까 고정임대료로 계약하지 말고 인플레이에 연동시켜서 계약을 하면 임차인한테 떠넘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위험 증가하는 거고요. 또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는 방법.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높다. 그때는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때까지 딴 사람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개념적으로 우수한 방법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좀 더 낫다 그랬죠. 이거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런 방법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민감도 분석이 있었죠. 민감도 분석은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과치에 어떤 것이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그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임대료라든가 공실률 이런 예를 들었죠.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에 따라서 집중 관리하겠다. 그런 게 민감도 분석.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 줄이는 방법이죠. 물론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위험 관리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위험 수익 한 파트 얘기예요. 한 파트. 한 파트 복습하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리네요. 이렇게 한 파트 하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 그러니까 큰 주제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주제별로. 공부를 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 교재는 사실 이게 막 잡다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은데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체계를 잡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만 하고 좀 곁가지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훨씬 정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그 전에 옛날에도 분산 투자가 있다고 해서 자산 3분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자산 3분법도 분산 투자긴 한데 최적의 배합 상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론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까지도 얘기해 주는 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도 했죠.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도 하고요. 여기 이제 수익을 나타내고 여기에 위험을 나타내는데 위험을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를 사실상은 더 많이 사용해요. 근데 말하기는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수익이고 이게 위험이니까 똑같은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똑같은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인데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같이 크면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럴 때는 이제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이 계수가 있다 그랬죠. 변이 계수는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거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수익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수익률을 1%로 통일시킨다 그랬잖아요. 수익률 1%당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무슨 당 이런 거 했잖아요. 1인당 소득하면 이제 1인당 그 앞에 있는 말이 분모로 가는 것처럼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1%당 위험 이렇게 해서 평균분의 표준편차 쓴다 그랬죠. 분산을 잘 안 쓰고요. 표준편차. 그래서 이게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굳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섞어서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면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이제 분산 투자고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근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랬죠. 여기 대상이 되는 위험은 이 위험 요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고 맞나요?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혹시 동영상 보셨나요? 지금은 그냥 무슨 소린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하십시오. 아마 오늘 이제 보통 복습을 하는데 오늘이 복습이 제일 길 겁니다. 지난주 했는 내용이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이라서 보통은 한 20분 이내에 보통 끝내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나갈 거예요. 어쨌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건데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되겠죠.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개만 놓고 볼 때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두 개만 놓고 볼 때요.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건데 이걸 나타내는 계수가 또 있죠. 여기서는 상관계수죠. 여기서 이제 변이계수였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죠. 여기서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는 언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안 돼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아시겠죠? 숫자가 1이 아니면은 마이너스 1밖에 없나요? 그 조심해야 돼. 이 논리를 얘기할 때 검은색이 아니면은 흰색인가요? 검은색이 아니면 검은색 아닌 다른 전부 다죠. 검은색이 아닌 전부 다예요. 1이 아닐 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일 때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1이 아닐 때란 얘기는 1이 아닌 나머지 수예요. 나머지 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수직선 상에 0.1도 있고 0.2도 있고 무수히 많은 수가 있어요. 이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어느 쪽으로 갈수록 효과는 작고요. 1 쪽으로 갈수록 효과는 작고 마이너스 1 쪽으로 갈수록 효과는 높아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맞나요? 네,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까지 했는 거고요. 여기 조금 더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이런 뭐 최적 포트폴리오 내용이 조금 더 다음 순환에 저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였죠.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여섯 개 계수 언제 어떤 계수를 사용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개 계수에서 지금 현재 금액이 미래 어떤 금액이 되느냐 요거 복리 계산될 때는 일시불 내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미래 금액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할 때는 일시불 현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되죠. 요렇게 역수관계 있죠. 그리고 밑에는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이렇게 있고요. 차이점이 그거죠. 얘는 한 번이고 얘는 여러 번이죠. 근데 이 여러 번 불입되는 금액을 알고서 이때 목돈을 알고 싶은 거예요. 푼돈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목돈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이쪽은 연금 내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 이거는 연금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묻는 경우도 있죠.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묻는다는 얘기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목돈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푼돈의 크기를 묻는 거죠. 쪼갠 돈의 크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푼돈의 크기를 물을 때 이쪽은 저당 상수고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오늘 또 해야 돼 이거. 여기는 감채기금 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수관계 있다 그랬어요. 요 두 개 역수관계 위에 두 개 역수관계. 그래서 저당 상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많이 사용하죠. 투자론에서는 이 저당 상수는 특히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 계산할 때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했죠. 현금 수지 측정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죠. 뭐 그렇다고 내 할 것까지야.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여기는 좀 여기 조금 이제 이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숫자를 수학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근데 여러 번에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주고 시작하느냐, 목돈의 크기를 알려주고 푼돈의 크기를 묻느냐, 그것만 잘 구별을 하면은 어렵지는 않는데, 자 어쨌든 가유 순전 후 현금 수지 측정에 가유 순전 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가능 총소득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가 가능 총소득이죠. 근데 이만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공실이나 불량 부채 충당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유효 총소득 이게 이제 내가 주머니 잡는 돈이고, 여기에서 이제 각종 빠지는 것이 있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죠. 근데 이 경비의 이름은 영업경비죠. 운영경비 또는 영업경비. 그리고 이 빚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자만 빼는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실무에서는 이자만 빼더라도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원금 이자를 같이 빼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세금은 영업소득세죠. 우리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영업소득세는 영업을 요 부동산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유순전후 외워야 그 다음이 이제 쉬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영업경비에 특히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특히 기억하라 그랬죠. 뭐가 포함되죠? 감가상각비요. 감가상각비. 다음에 자본적 지출 이런 거 특히 더 주의를 하시라고요. 왜 이런 거를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가 하면은 감가상각비는 지금 우리 현금 수지 측정이잖아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본 부기 같은 개념을 배우신 분들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건데, 우리는 지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는 비용으로 인정은 하되 이게 현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 살 때 1억짜리 샀다 또는 10억짜리 샀다 그러면은 그게 건물이 낡아지면서 그 하락하는 가치분을 감가상각비라 그러거든요. 건물 가치가 하락해서 이 발생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라 하는데 그게 돈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 수지를 측정할 때는 얘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세금 계산할 때 이 비용으로 공제를 해줘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가 상가를 사잖아요. 10억 주고 사면은 상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건물은 낡아지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감가상각비를 비용 공제해줍니다. 세금 낼 때는. 건물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돈 나가는 것도 없는데도 비용 공제해서.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경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만, 이거 비용 공제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대수선비란 말이에요. 대수선비면은 한 해 지출을 하는 것이 그 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해 기간 동안에 효용이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 경비로 털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매순전후도 했죠. 이러고 나서 매순전후는 이제 처분할 때 것이고요. 요거보다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은데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워낙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이 워낙 중요합니다. 원래는 더 중요해요. 작년에 여기서 몇 문제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이제 더 높은 거죠. 작년에 안 나왔던 얘기는. 예, 이 투자 분석 기법은 지금 여기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고 이제 순영업 소득이다 또는 세전 현금 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다 이런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보고 야 이거 투자하는 게 좋을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지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투자 금액에 비해서 소득 또는 수익은 클수록 좋고 좋을 거고요. 예, 소득 또는 수익에 비해서는 투자 금액은 작을수록 좋겠죠. 예, 그 크기를 보는 겁니다.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근데 그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중요해요. 할업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 자체가 많아요. 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순순해죠. 순순해 순현가법 또는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있죠. 순순해. 예, 순현가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몇이에요? 0이에요. 0. 순은 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돈 현가 빼기 나가는 돈 현가 이렇게 현재 가치로 바꿔서 들어오는 돈이 당연히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클 거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으면 0이 될 거고 0이 될 때도 투자는 한다 그랬죠. 예, 그것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0일 때는. 근데 여기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고요. 이 내부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내부 수익률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죠 또.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예, 기대 수익률이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하죠. 이렇게 예, 이제 예,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안 했나요 이거? 연평균 순현가 이런 거 안 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름만 이름만 이거는 이름만 알아도 돼요. 아직까지는 뭐 예, 이런 이론적으로 그 내용을 묻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요. 예, 얘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빼기를 나누기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입현가합과 유출현가합을 그대로 씁니다. 예, 근데 여기만 이제 예, 구체적으로 현가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이제 얘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예,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현가라는 말 또는 할인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요거 외에는 다섯 가지 외에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꽤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뒤에 문제 좀 보셨나요? 그때 좀 문제 좀 말씀을 드렸나요? 뒤에서 뒤에 가시면은 341쪽 보세요. 341쪽에 47번 뭐라고 돼 있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묻고 있죠. 다음에 338쪽으로 앞에 가서 41번 보세요. 41번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하고 있죠. 338쪽에 41번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이 소리가 또 뭔 소리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 소리죠. 다음에 그 40번의 5번 지문 보세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숫자 1이죠. 40번의 4번 지문은요? 4번 지문 순현가 0을 기준으로 묻고 있죠. 다음에 다시 앞으로 또 39번 가보세요. 예, 39번에 가보시면은 1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죠?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또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깊은 이론을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종류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예,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또 아까 지나갔는데 43번 다시 가보십시오. 43번 다시 가보시면은 3번 지문 보세요.
수년권은 화폐시간 가치 고려한다. 또 5번 지문은 수익성 지수는 화폐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숱하죠. 그리고 4번 지문에서도 또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 0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주 묻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주 묻고 뒤에 또 있어요. 지금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 문제 아닌 것으로 출제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계산 문제 아닌 이론 문제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림셈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얘 때문에 어림셈법 때문에 숙제를 냈던 거예요. 이 어림셈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뭐 그 이론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분모 분자라든가 짝짓기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지금 뒤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조금 있네. 조금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개만 있네요. 어쨌든 이제 곧 좀 이따 보고요. 지금 요거 말고 이제 용어들이 여기서 낯설어 하거든요. 지금 여기 어림셈법에서는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죠. 근데 승수법이 용어가 더 쉽죠. 여기 이제 총소득 요 둘 합쳐서 총소득이고요. 여기는 순소득이고 요는 세전수지라고 하고 줄여서 세후수지라고 하면은 승수라는 거는 요 소득 수지 뒤에 승수만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총소득 승수가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니까 안 한 사람들은 이게 금방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순소득 승수 여기는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수익률은 각 전부 다 이제 율자가 붙어요. 여기 율 이렇게 율자가 붙어요. 이 역수가 율이란 말이에요. 역수가 율인데 역수가 율이란 얘기는 분모분자가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분모분자가 바뀌니까 이쪽에 있는 분모분자의 내용만 알면은 이쪽의 분모분자는 자동으로 아는 거죠. 이쪽의 분모분자 알면 이건 자동으로 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용어를 만들 때 학자들이 이걸 세후 수익률하고 이걸 세전 수익률하고 여기는 순소득 수익률하고 총소득 수익률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럼 너무 쉽단 말이야. 아주 쉬워.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재미없으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쉽게 이름을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외우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여기는 그냥 세후 수익률 맞아요. 여기는 세전 수익률도 써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뭐를 더 많이 쓴다고요? 지분 배당률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종합환원율이라 한단 말이에요. 종합환원율. 이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는 총자산회전율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총자산회전율. 그래서 이 세 개 용어를 특히 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세 개. 근데 자 이게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어떤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분배당률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분자에 들어갈 항목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분모분자를 생각하지 말고 분모분자를 생각하지 말고 재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재료. 그 재료가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총 투자액이 지난주에 제가 10억이라고 했고요. 지분 투자액이 4억. 저당 투자액이 6억. 타인 자본 대출 받은 거. 자, 그래서 총 소득과 순영업 소득까지는 총 투자액이 번 거라 그랬어요. 순영업 소득까지는 10억이 번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는 얘기는 요 6억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전연금수지나 세후연금수지는 여기 4억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짝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짝이. 반드시 짝이 맞아야 되는데 지분배당률 하면은 먼저
지분 배당률이든 뭐든 이 8개 중에 무슨 용어가 나오면은 먼저 투자액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소득을 생각하세요. 이 소득이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걸 두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지분 배당률은 당연히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이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죠. 지분 투자액이 나왔으면은 나올 수 있는 거는 세전 아니면은 세후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세후가 나올 수는 없어요. 세후는 왜냐하면은 여기 세후라는 단어가 다 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세후는 늘 세후라는 용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세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세전밖에 없어요. 지분 배당률이니까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그게 짝짓기 하는 소득은 세후는 나올 수 없다. 여기 세후가 없으니까 세전밖에 없다고요. 됐죠? 재료가 나왔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는 지금 율하고 승수하고 얘가 1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얘는 1보다 작은 수죠. 우리가 4억 분에 4천만 원 하면은 이게 1보다 클 수가 없잖아. 보통 대부분 여러분 한번 투자를 하는데 투자 금액보다 수익이 크게 나오는 경우 있나요?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100% 넘는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 계산하는 건 대부분 1보다 작은 수, 얘는 1보다 작은 수예요. 이쪽은 율자 붙은 거는. 예? 그러면 그 역수는 얘네들은 1보다 큰 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투자액하고 소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더 큰 수일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큰 수인데 얘가 이렇게 분모로 가면 이렇게 얘가 분모로 가면 이게 숫자가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럼 율이 되는 거예요. 율.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승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역수가 되면은 승수란 말이에요. 역수. 이게 세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하면은 세전현금수지 승수가 되고 얘는 얘하고 재료는 같단 말이에요. 재료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분모분자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재료를 뽑아내는 게 더 쉬워요. 재료를 뽑아내는 게. 예를 들어 종합환원율 하잖아요. 저쪽 보지 말고 이쪽으로. 종합환원율 하면은 투자액이 총투자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총투자액이 종합이라는 게 힌트란 말이에요. 종합이라는 게.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소득은 총소득이나 순소득이 둘 중에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총소득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총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총소득 승수 총자산 다 총자 있는 거 있죠. 이거 이 승수나 율의 총자가 있을 때는 분모분자에 모두 총자가 다 있어야 돼요. 분모분자에 모두 총자가 있어야 돼요. 총투자액 총소득 있어야 되고 여기는 총투자액 총소득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자가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돼요. 근데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총소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종합은 총소득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총 무슨 승수나 총 무슨 율 이럴 때는 총소득이 총총총 다 나와야 되는데 종합은 총소득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소득 순소득 중에는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잖아요. 예, 순소득밖에 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종합환원율 할 때는. 됐나요? 그리고는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라고. 일단 총투자액과 총소득을 끄집어냈잖아요. 총투자액과 총소득을 끄집어내서 투자액이 분모로 가면은 숫자가 1보다 작단 말이에요. 총투자액분의 순소득하면은 종합환원율이 되는 거고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하면은 순소득 승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이게 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웬만큼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344쪽에 53번 보세요. 53번에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종합자본환원율 그는 자본환원율이죠. 종합환원율하고 똑같은 거요. 역수는 순소득 승수이다. 맞죠? 그는 역수 맞고요. 다음에 3번 좀 보세요. 총자산회전율 나왔죠. 율자에 총이 붙어있죠. 그럼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총총총 다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총총총 다 안 나오고 있죠. 순영소득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다시 예, 아, 그 앞에 있는 314쪽에 가보세요. 이거 풀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314쪽에 가시면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질문 보세요. 총소득 승수, 승수에 총이 붙어 있죠.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총총총 다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과 총소득이 나와야 된다고요. 맞나요? 그리고 그걸 모른다 해도 지금 총투자액하고 세후는 급이 안 맞죠. 총투자액하고 세후는 급이 안 맞아요. 지분투자액하고 세후가 급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세전이니까 지분투자액 나와야 되고 세전 나와야 되죠. 일단 짝이 맞아요. 그게 나누는 거는 뭐로 나누는지 나중에 보더라도 짝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순소득 승수는 지분투자액. 벌써 지분투자액이 말이 안 맞죠 지금. 이건 짝이 안 맞아요. 예선 탈락이에요. 뒤에 뭐로 나누는지 곱하는지 이건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세후로 나와 있죠. 세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총투자액 나오는 거는 이게 짝이 안 맞다고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분투자 수익률. 지분투자 나왔는데 순영업소득 나왔죠. 이게 짝이 안 맞죠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순소득 나오면 말이 안 맞다고요. 됐어요? 근데 거기는 지분투자 수익률은 여기는 없는 거죠. 여기 지분투자 수익률 없어요. 네, 그래서 해설이 틀렸어요. 그게 해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분투자 수익률은 지분 수익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돼요. 세전현금 소지와 지분 수익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세전현금 소지는 자 여기 보세요. 세전현금 소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 빼는 거죠. 여기는 원금과 이자를 빼는 거죠. 자, 근데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은 어떻게 해요? 지분 수익은? 지분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뭐 빼는 거예요? 전체 수익, 총 자본 수익에서 이자 빼는 거예요, 이자. 요게 지분 수익이에요. 전체 수익에는 뭐가 들어가죠? 전체 수익에는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본 이득과 더하기 소득 이득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틀린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 왜냐면은 지금 여기 순영업 소득은 소득 이득만 따지는 거죠. 맞나요? 순영업 소득은 소득 이득이잖아요. 지금 자본 이득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순영업 소득에서 이렇게 두 개를 빼는 게 세전 현금 수지예요. 근데 지분 수익은 소득 이득 자본 이득 다 더한 데서 이자만 빼는 게 지분 수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와 지분 수익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된다라고 해야 돼요? 지분 투자 수익률이 아니고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장을 5번 지문을 지금 해설이 틀렸는데 옳은 문장은 이게 5번 지문이 X라고 좀 해설 5번 지문이 X라고요. 해설했는 게 틀린 지문이라고. 그거를 옳은 지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분 배당률로 바꾸든가 그거를. 그죠? 지분 배당률은 뭐를 뭐로 나누었다? 지분 배당률은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지분 배당률이란 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지분 투자 수익률 자리에 세전 현금 수지 자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분 수익을 넣어서 바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 수익률은 무엇을 지분 수익을 이렇게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이렇게 바꾸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예, 앞에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되고 뒤에 말을 바꾸려면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됐어요? 바꾸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지분 투자 수익률을 뭘로 바꾸는 방법, 지분 배당률로 바꾸는 방법, 또 하나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금융론 들어갑니다. 금융론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한 시간이. 복습 많이 했죠? 많이 했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미리 좀 쉬겠습니다.